자, 오늘은 정말 갑자기 등 뭐라고 해야 되지? 저번까지는 그래도 언제 한 일주 전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해줬잖아요. 야, 오늘은 그냥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도 이씨 뭐지? 오늘 한 8시 반쯤에 느긋이 방송 키면 되나 했는데 갑자기 켜져가지고 좀 당황했거든요. 야, 그래, 어쨌거나 일단 조금 봤는데 중간부터 봐서 일단 나도 봐야 돼. 아, 일단 보자. 일단 봅시다. 모든 상성을 고려한 피해량 배율 포기. 연결한 주의 최종적인. 야, 이거. 야, 모르쇠만 왜 이렇게 퀄리티. 공명, 공격력, 죄속성의 상성들이 전부 반영됩니다. 지금 보면은 33%, 38%, 40%, 31%, 50% 이런 식으로 적혀있네. 피해량을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돈. 이건 확실히 좋네요. 맨날 그 뭐냐 제가 참격이 특히 이게 환상체 때 좋을 게 참격이 약점이고 죄 이게 뭐일 때 몇의 데미지를 받는지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되는 건 좀 솔직히 귀찮거든. 물론 뭐 솔직히 말할게요, 이거 표기를 안 해도 80% 이상의 사람들은 계산은 안 해. 근데 계산해주면 좀 더 좋긴 하지. 저 표기 안 해줘도 대부분이 계산 안 할 거예요.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좋은 거 맞아. 뭐야? 오토야? 아니, 오토는 솔직히 모바일 겨냥했으면은 저 정도 오토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, 저는 오히려. 환상체전에서 이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, 그거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전에서는 그 뭐지? 때리는 적이 정해져 있잖아요. 내가 그걸 못 바꾸잖아. 근데 환상체전에서는 내가 어디 때릴지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환상체전에서 똑같은 오토를 적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리고 환상체전은 봐야 될 것 같아. 아니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상체전도 어느 정도 오토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는 게 결국 환상체전이 이제 다른 게임의 이제 레이드나 이런 좀 보스 난이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. 보통 이제 모바일 게임들 할 때 보스 난이도급으로 이제 높은 난이도 높은 컨텐츠를 한 번만 진행하진 않아. 보통 다른 모바일 게임에서, 아니 적어도 그 게임에서 한 번만 진행하라고 던져놓은 컨텐츠도 유저들이 좀 막 그 경험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긴 하거든.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있었으면 좋겠긴 해요. 자, 그 뭐지? 걔 잡 그 이런 그 뭐지? 그냥 허접 쫄따구들 지나가는 난이도 아니면 보통 많이 한단 말이야? 야, 쿠키런 스테이지도 솔직히 뭐 여러 번 지나가라고 그렇게 막 엄청 유도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자원 얻으려고 존나 돌아야 되는 구간도 있잖아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코인 온오프 생겼고 스킬 온오프 생겼고 저건 좋네.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해놓으면 이게 보이는데 오프 해놓으면 여기 안 보이죠. 아래 뭐라고 적혀있는 그 아래 적혀있는 게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전 라운드 전투 로그는 당연히 있겠지.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안 보여주는 거겠지.
뭐야? 공명을 통한 지속효과 활동? 발동 조건에 맞춰 제약 공명을 맞춰야 된다. 야,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되지? 이거는 난 개인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거라고 생각하거든. 프로노님 안녕하세요. 왜 그러냐면은 왜 이게 난이도가 높아졌냐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해당하는 그 지속효과만 켜진다는 거잖아. 예전 경우에는 이게 쌓아놓으면은 일단 지속효과가 다 켜졌단 말이야?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지속효과가 다 켜지는 경우의 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. 이 부분은 그리고 오토 돌리면은 또 오토 돌리면 또 이제 저거랑 또 저거 될 수 있으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전보다는. 근데 그건 있어. 이게 지속효과 쌓아놔도 쌓아놨을 때 에고키는 타이밍이 에고키는 타이밍에 그 지속효과 꺼지는 게 있어가지고 좀 약해지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에고 키는 때도 이제 그 패시브는 거의 유지될 테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때는 그 타이밍에는 조금 약해지는 게 덜할 거예요. 그 타이밍에는 약해지는 게 덜할 건데 그 타이밍에 다른 때는 조금 많이 약해질 것 같아. 주사위 깨진 효과? 못 봤는데? 그리고 이번에 좀 그 신경 쓴 게 보인 게 일단 그 예전 영상이랑 아마 비교해봐야 되나? 그 잠깐 예전 영상 잠깐 꺼내볼게요. 어딨냐 이거 꺼내면 되나? 아 얘는 환상시전이라 가지고 전투시연 그래 아 옛날에도 이거 1대1 할 때 애들 투명화 시켰었네? 이걸 못 봤었네? 나 이번에 새로 생긴 건 줄 알았거든요? 애들 그 투명화 되는 거? 근데 그건 좀 있어. 지금 보면은 그 애들 투명화는 됐는데 흐트러짐이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얘 이상이냐? 이상 몇 상이 안 보이잖아요. 아니 얘 누구냐? 이상 아닌 것 같은데? 아니 그 세븐협회 이상 때문에 씨 칼만 들면 이상인 것 같아. 오티스인가? 아무튼 지금 요봐 흐트러진 때문에 가린단 말이지. 이거 애들 투명화 시키려면은 이거 저거야 투명화 시키려면은 캐릭터에 붙어있는 그 이펙트도 다 투명화 시켜야지. 이거는 이거 때문에 좀 가릴 수 있단 말이지.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. 그니까 애들 투명화된 거는 되게 좋아요. 1대1 할 때. 네, 요거 그냥 이펙트도 좀 가려주면 좋겠어요. 뭐 아직 6개월 남았잖아. 저 정도는 할 수 있겠지. 네 면상 흐트러짐. 오 모르쇠다. 짜임새 있는 내 거 달아연 적이라고 또 해. 전략성이 일단은 그 뭐냐. 일단 확실한 건 오토 때문에 잠깐만 이거 부금 하나 틀자. 림버스 컴퍼니 OST 일단 오토 때문에 일단 그 뭐지 유저들 편의성은 되게 좋아졌고요. 이제 오토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옷 그 모바일 게임스러워졌어. 최적화는 따로 일단 뭐 최적화 얘기는 하지 맙시다. 지금 뭐 이런 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. 지? 아메기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리고 그 패시브 바뀐 걸로 이제 전략성이 조금 늘었다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중요한 패시브가 있으면은
진짜 중요한 패시브가 있으면은 그 승률이나 이제 데미지 같은 것도 다 신경 다 제쳐주고라도 이제 그 공명 연결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거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전략성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. 이게 어느 정도는 최적화는 뭐 어쩔 수 없지. 최적화는 우리가 최적화를 잘해야 된다고 논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, 그러니까 최적화는 한두 번만 하면 끝나요.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은 우리가 최적화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.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단 말이지. 그러니까 뭐 막 이거 방금처럼 이거 흐트러진도 1대1일 때 안 보이는 것 좀 안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어,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게 말할 수 있는데, 최적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찡찡대는 것밖에 없어. 최적화 좀 잘해주세요. 어떻게 잘해요? 그냥 잘해주세요. 이거는 뭐 여러 번 말할 필요는 없지. 이거 좋아, 이거 좋아. 아니 이게 있어야지 딜뽕을 느끼지. 야 내가 몇 댐이나 넣었다, 이거 이게 있어야지. 이번에 추가된 거 좋아요. 뭐야, 전투 시연인가 이제? 뭐지? 잠깐만요. 이거 애들 잔상 원래 남았었냐? 뭐지? 잠깐만. 이전 전투 이전 영상에서도 잔상 남았었나? 한번 잠깐만 보고 올게요. 옛날 거에 잔상. 잔상 없었던 것 같은데? 잔상 없어, 잔상 없어. 지금 잔상 생긴 것 같거든? 일단 그 뭐냐, 전체적으로 코인토스 속도 소리가 좀 작아졌나? 잠깐만. 아니 조금 있구나 여기도. 옛날 것도 조금은 있네. 근데 지금 보면 조금 잔상을 좀 더 짙게 남기는 것 같거든 지금. 예전보다 전투 중에서도 잔상 남는 거 보면은 잔상을 좀 키웠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런 거 좋지. 이런 거 좋지. 이제 예전에는 전투 한 번 하는데 3초 걸렸는데 이제 1초 걸리잖아. 근데 저 패시브는 켜진 상태 아니면 꺼진 상태야? 그걸 잘 모르겠네. 정신협력이 바뀌었다고? 잠깐만. 아 하긴 그래. 그 뭐지? 이게 맞긴 해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정신력이 마이너스인지 아닌지만 신경을 써도 쓰면 되거든 우리가. 정신력 그 특정 기믹이 인게임에서 환상체마다 특정 기믹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우리는 그냥 에고 쓰기 전에 얘가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이것만 확인하면 되거든.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아.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아요. 뭐야 뒷골목에 밤 뒷골목에 그 모르쇠인가? 난투 모르쇠. 저게 리우 옆에 하고
얘는 어디냐 이거? 이거 그 뭐지? 김삿갓 그 협회인가? 주먹에 불 붙는 걸 이유밖에 없잖아요. 아니 뭐냐 뭐 지금까지 보여준 걸 이유가 끝이겠지만 주먹에 불은 개나 소나 붙일 수 있지 않을까? 시술만 잘하면. 여긴 도시라고 돈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. 티레스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잠깐만 기술 이름이 정면돌파구나. 그럼 리우네. 나 기술 이름은 안 봤어 내가 지금. 아 리우가 그 뭐냐 기술 이름만 보면 리우 맞아요 확실히. 근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? 살짝 외형이 조금 그거 외형이 좀 이렇게 경미스럽긴 했어. 그러니까 그놈들 외투 개조하지 않냐? 누가 또 모르쇠한테 외투 벗어란 명령했나 보네. 잠깐만요. 일단 이거 영상 다 보고 틀어드려도 되죠? 오케이. 자법이 어디 카드지? 검게? 아 나 왜 검게 기억이 안 나지? 검게가 어디 거였지? 아 나 왜 기억이 안 나냐? 아 김사건 맞지 걔네들? 아니 하나도 기억 안 나 걔네들. 저거 막 야 그 뭐냐 그 뭐였지? 아 잠깐만 그 굴단이었나? 육창 굴단?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. 그놈들. 세븐협회요? 세븐협회 나 솔직히 주 스토리라인에 나온 애들 아니면 기억도 안 나 거의. 대절단을 이기는 굴단. 카드 효과 상대랑 합을 이깁니다. 스토리상 그럴 거예요. 오잉크 있다가 나온 것이 그쪽인 걸로 기억은 하거든. 어, 잠깐만. 아, 저거 뭐야? 저기랑 캐릭터 세팅이 다르네? 아니 잠깐만요. 야 한국 서버에서는 3명만 보여줬더니 이번에 5명 보여주네? 잠시만 뭐야 누구누구냐 이상 모르쇠는 꼭 있고. 아니 얘네들 이상 왜 이렇게 좋아하냐? 이상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지 않냐? 영상에서? 한국해라 그런가? 여러분들 옛날엔 위인이 되면 위인전 계셨지 요새는 위인이 되면은 모바일 게임에서 칼 들고 싸우거나 TS당에서 비키니를 입는다고? 야 데미지 봐라? 야, 데미지 자동 계산 진짜 편하다. 데미지 자동 계산이랑 오토.
그래, 난 진짜 이거 뭐지? 저 합! 이거는 어떻게든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안 바꿨으면 좋겠어. 그냥 합으로 놨으면 좋겠어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. 푸문이라면 안 바꿀 것 같아. 저 합은 푸문이라면 합은 안 바꿀 것 같아. 난 믿고 있어. 야 이거 봐. 아니 야 누가 이게 어려운 게임이라고 그래. 누가 이게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냐고. 어 그냥 존나 이지랄로 긁어버리는데 대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처음에 그 뭐지? 라우로우보다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? 참 궁금했어 솔직히. 정신붕괴 마이너스로 가면 찍히지 않을까? 상대도 정신력표기 있네? 어 뭐야 80, 65, 75, 70, 50 정신력 높아지면 뭐 좋은거 있을라나? 얘네들 발톱 소속이면은 게임 끝났어 여기서. 아니 야 죄수다리가 지금 발톱한테 기긴다고? 씨 다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면 찍기지. 로봇돔이 지부인 거 생각하면은 적당히 변 그 뭐지? 그 그레고르 같은 애들 아닐까? 걔 어떡하냐 근데 여기서 막 그 막 친구 만났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야. 이펙트가 간소화됐다고? 왜 난 못 느끼겠지? 이게 간소화된 이펙트라고? 에고 배경 사라졌다고? 응? 그래? 이거는 비교 한번 해봐야겠다. 에고 쓰는 타이밍이 있나? 이상 이 이상 에고를 써! 야! 에고를 써! 그래! 써! 썼다. 아 요 뒷배경 어 죽었네 배경. 라미르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배경이 죽었네 확실히. 근데 저게 좀 편하긴 할거야.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게 좀 편하긴 할거야. 저 뒷배경도 그 성향에 쓰는 애들마다 달랐던가? 예전에? 그러니까 둘이 좀 달랐잖아 또. 얜 또 배경이 달랐잖아. 얘 배경 다른 거 아니야 지금? 얘랑? 어 달랐어. 그러면은 이 배경 작업까지 12명이 다 했어야 됐단 말이지? 색만 달라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뭐지? 어 노가다를 떼야 된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.
저거를 이제 새로 찍어야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거든? 그래가지고 조금은 없어도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부분에서 이펙트 간소화되는 거를 찬성하는 게 뭐냐면은 성량이잖아. 테스잖아. 테스잖아. 야, 지금부터 힘 개빡 주면은 나중에 알레프 우특하라고. 그래가지고 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펙트 간소화하는 건 찬성이요. 그거야 사실상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긴 해. 그분에 대해서. 근데 그 뭐지? 얘네들이 너무 혹사될 것 같아가지고 등급 올라간다고 화려하게 해줘야 되나요? 등급이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꼬라박아요. 근데 이펙트 비슷하면은 유저 입장에서 그 뭐냐 지갑봉을 채워줘야지.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챠 게임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지 라우르같이 일반 그냥 그 패키지 게임이면 상관없거든 사실상. 근데 이건 가챠 게임이야. 그러면은 이제 알레프 뽑겠다고 지갑 열어서 막 몇십만원 몇백만원 꼬라박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몇십 몇백 꼬라박았는데 내 SSS급 그 캐릭터 이펙트가 그 A급 C급 이런 애들이랑 똑같다? 그러면은 솔직히 돈값 한다는 생각 못할 것 같아 나는. 물론 데미지나 이런 차이가 있겠다마는 그렇잖아. 그 뭐지? 걔 다른 게임들 보면은 이제 C급 캐릭터랑 막 그 S급 캐릭터랑 일단 성우 존재부터 다르잖아요. 그런 차이가 좀 있어야지. 그 뭐냐 C, B, A급 캐릭터들은 성우도 안 달려있는 게임도 많더만. 그러니까 저는 뭐 이펙트 뭐 세지면 세질수록 좋아요.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요 친구들이 지금 리버스 컴퍼니를 몇 년 뭐 1년 운영하고 말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계속 할 건데 그 아트팀이 얼마나 뒤지게 갈리지. 여러분들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품은 회사에 입사를 해도 되는데 아트팀은 실력을 올리고 싶다면 아트팀을 가고 좀 뭔가 이제 막 그 힘든 걸 하기 싫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. 내가 봤을 때는 아트팀 존나 갈릴 것 같아 이번에도. 아니 뭐 장난식으로 말하는 거긴 해요. 어 이거 진지하게 막 진담으로 듣지 말아주고. 그치 사실 뭐 다 비슷비슷해요. 그래서 굳이 어디 가서 얘네는 이펙트 좀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하거든. 이펙트 좋으면 뭐 나야 좋지. 그냥 얘네들만 죽을 것이 뭐 내가 죽나? 내가 봤을 때, 아니 그게 내가 봤을 때 얘네들 12인 전투 절대 포기 안 했어요. 내가 이 게임 디렉터여도 12인 전투 절대 포기 못해. 3차전 나올 때 넌 대머리야나 뽀대 나오길 키키키. 뽀대는 힘들 수도 있고 뽀대는 그 뭐냐 후원자 화상체라서 힘들 수 있고 대머리야는 만우절 전용으로 한번 나올 수 있겠다. 후원 감사합니다. 에 뽀대는 그게 필요할 거예요. 그 나름 명색이 후원자 상체라서 그렇잖아요.
아 근데 개인적으로 뽀대는 나오면 좋겠긴 해. 네 하얀천칭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앞으로 자주 봬요. 로봇톰에서 황금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지. 황금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아마 일단 표면적인 목표로는 그거 찾는다고 했었나?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해.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나도. 나는 좀 그 궁금한 게 있고야. 결국 림버스 컴퍼니를 몇 년 동안 할 거잖아요? 그치? 그러면은 이전에 썼던 환상체뿐만 아니고 이제 새로운 환상체를 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지? 얘네들 그래서 그 선풍기 환상체 나오나? 장산범이나 이런 애들 나오나? 나오겠지? 야, 지금 내 마음 보는 사람 중에 선풍기 환상체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? 아는 사람 있냐? 팬데스 환상체라고 있거든? 일단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으니 일단 잡아보기로 했다. 선풍기 괴담, 팬데스. 야, 이거 다이스 날아가는구만. 야 미친 에고를 3개나 쓴다고? 배경 다 죽였네 확실히. 응 아까 봤었죠? 배경 죽였네. 살짝 아쉽긴 한데 저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사실. 그거는 모르겠어요. 아니면 의도적으로 죽인 걸 수도 있어. 저거가 아쉽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하나요. 이걸 봤다가 그걸 보니까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거지. 직접 할 때는 뭐 그다지 뭐 크게 못 느낄걸? 어쨌거나 이번에 꽤나 호재네요. 꽤나 호재네요 진짜. 그 뭐냐. 그리고 이거 또 바뀐 거 아니냐? 원래 여기에 매우 우세 적혔잖아. 이거 위치도 바뀌었네? 생각해보니까. 원래 요 아래 이제 약점 참관타 이런 식으로 적고 여기에 이제 우세 매우 우세 이거 적혔을 텐데 이제 우세 그거 여부가 아래로 내려갔네요. 개인적으로는 5인 전투가 아니라는 생각 전혀 안 했어. 얘네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들은 절대 이거 포기 못해요. 어딨냐? 누군가? 아이씨 왜 또 로딩이야? 여기가 아니고 여긴가? 아닌데? 요거였나? 유인갑다. 보여줘! 얘네들이 이걸 포기할 리가 없어.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이 이걸 포기할 리가 없어. 생각해봐요.
사람들이 에바야라고 에바 참치하라고 말하는 그 실시간 난투도 어떻게든 그 구현하려고 이 아득바득하는 애들인데 시민 전투를 안 한다고? 말도 안 되지. 근데 그거 알아요? 있을 거 다 있다 이때도? 진짜 있을 그 뭐지? 있을 거 다 있어. 체력 게이지 보면은 여기 진짜 그 찔통만하게 이제 그 이거 표시 보면은 여기 찔통만하게 얘 막 그 흐트러지는 표시 있고요. 요게 그거였을 텐데 아니 진짜 그때 나 얘기하지 않았나? 그 기억이 안 난다. 요게 뭐 에고 켜지는 거랑 뭐 그런 거 다 있었거든? 제 예전 영상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. 제가 뭐 그 검색했 이거 뭐랑 대응했던 거. 아무튼 꽤나 괜찮은 것도 추가됐고 그 전투 영상? 전투 그 이전 전투 리플레이나 이런 것만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데. 전투 리플레이는 필수고 이런 게임에서 전투 리플레이는 필수고요.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그거 있었으면 좋겠네. 그 1인 특정 한 명 딱 집어서 강제 포커싱 하는 거 있었으면 좋겠긴 해. 걔는 무조건 1대1 하는 거 보게. 그거는 좀 개인적인 소망이긴 해요. 그래야지 내가 이번에 30만원으로 실은 스스알 특색 이상이 전투하는 걸 보지. 추가해주겠지. 지금도 간만하고 표현한 거면은 얘네들 아직도 피드백을 받고 싶다는 얘기야 그냥.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거예요. 그 1인 포커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딱 그거거든. 내가 이번에 그 모르쇠를 뽑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. 그래가지고 그냥 강제 포커싱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. 야 근데 알파 베타 델타다운 감마 아니냐? 감마가 뭔저라고? 감마 델타야? 감마가 먼저구나. 이랬는데 다음 주에 오메가 뜨고 다 다음 주에 막 그 영상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지? 그 게임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지? 아마 세 달 동안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은 저게 나와야 되거든. 아직 이제 싱클레어 나왔고 다음 거 뭐냐? 뭐야? 야 다음 쇼츠 내놔. 다음 놈 누구야? 뭐야? 6월 3일? 에? 아니 미친 야! 야! 아니! 와! 와 10시 환상체 영상 또 있다! 아 개웃기네 진짜. 자 뭐 어쨌거나 일단은 그 기본 전투는 사실상 그렇잖아요. 이거 기본 전투는 90% 정도는 이제 잡전투일 가능성이 높다면 뭐 말이 잡전투지 뭐 전혀 쓸데없고 막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. 그렇잖아 쿠키런에서도 스토리모드 그 거의 잡전투인데 뭐 막 개쓰레기 막 쓸데없고 막 그딴 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잖아. 어쨌거나 잡전투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편의성 내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것도 뭐 추가할 것도 있긴 한데 뭐 지금 이 정도여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. 결국 문제는 환상체전이거든 사실상. 일단 그러면은 일단 림버스 요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이 말도 안 되겠네. 좀 이따가 기다렸다가 뭐야 어디 갔어 야 잠깐만. 응? 그래
좀 이따가 이거 보자. 10시? 오케이. 네, 그러면 일단 우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